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안 닫고 여기서 바로 들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드롭을 시키면은 이렇게 뒤로 안 가고 이렇게 앞으로 와죠.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와죠. 그럼 팔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 들어서 내리면 그냥 들어와. 내려도. 일로 내려도 여기서 들렸기 때문에 일로 내려도 이렇게 들어와. 그럼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 근데 이 거리는 같은 것 같은데 얘는 이를 뒤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다 쳐요. 이건 안 맞아. 임팩백을 건들지 않고 이거 임팩백을 쳐. 그 다음에 앞으로 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하실 때 왼쪽에 몸을 왼벽에 붙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왼쪽 몸을 뒤쪽으로 이동하지 않고 낮추지 않고 왼몸을 그대로 두고 누가 이걸 잡고 있어요. 팔이 옆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되죠. 굉장히 이상한 백스윙이라고 하면 느껴지실 거예요.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이후 여기서 뺀 이후에 여기서 일로 가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들려요. 이게 다간 거. 여기 안 닿아야 돼. 안 닿고 올려. 그러면 굉장히 백스윙 때 이렇게 돼. 어깨가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턴을 하지 않고 이렇게 들어서 내리면은 이 임팩백을 칠 수 있는 위치예요. 보세요. 얘가 여기 있어. 들었어. 내려. 자, 이게 없어. 통과돼. 얘가 여기 있어. 그렇게 맞았어. 얘가 통과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있을 때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져요. 왼쪽 턴이 생기게 되면 그냥 내려가져요. 그럼 이렇게 딱 기울어져. 기울어지고 좌우정을 해서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오든 이쪽으로 와서 돌든지 간에 이렇게 칠 수 있지만은 결국 얘가 내려갔기 때문에 공 친 후에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는 돌고 오른쪽 어깨는 이렇게 정면을 보는 이 카운터 밸런스의 동작에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얘가 안 가기 때문에 여기가 벽이 있다 그러면 벽이 있어요. 이 벽을 치면 안 돼. 근데 이게 왼쪽으로 하면 자, 이 거리하고 이 거리가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거리는 같아요. 보세요.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근데 이거는 지금 이 거리는 같지만 이 상태는 이 헤드가 더 뒤로 길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와 이렇게. 팔이 들려 이렇게 여기서 이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들려 이렇게 팔이. 그럼 팔이 그럼 그냥 앞에 있게 돼. 근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까지는 거리는 같은데 지금 이 어깨는 뒤쪽으로 가는 중에 얘가 턱 밑으로 들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거리가 여기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연장된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안 닿고 여기서 바로 들려 이렇게. 이렇게. 그럼 드롭을 시키면은 이렇게 뒤로 안 가고 이렇게 앞으로 와죠.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와죠. 그럼 팔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와. 들어서 내리면 그냥 들어와. 내려도. 일로 내려도 여기서 들렸기 때문에 일로 내려도 이렇게 들어와. 그럼 어깨가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 근데 이 거리는 같은 것 같은데 얘는 이를 뒤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다 쳐요. 이건 안 맞아. 임팩백을 건들지 않고 이거 임팩백을 쳐. 그 다음에 앞으로 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빼는 골프 스윙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여러 동작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3단 동작이 필요해요. 이렇게 갔다가 근데 왼쪽 어깨를 그냥 이렇게 왼쪽에 두고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내렸어. 그리고 하체를 두고 이 오른쪽 몸이 이렇게 돌아서 치게 되면 골프 스윙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자,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임팩백을 또 치지 않고 가지 않고 굉장히 앞에 있어요. 여기서 이 뒤를 건들지 않고 바로 올린 거야 이렇게. 그럼 팔이 여기 있어. 내려. 그러면 앞으로 가. 자, 내려.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 그럼 이런 식으로 오른쪽 어깨를 앞으로 보면서 스윙을 할 수 있게. 와.